지역처 동물 화장장 건립을 놓고 주민들의 반대 농성이 벌어졌던 대구 서구. 건축 심의에서도 우여곡절을 겪었던 동물 화장장 설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가구 이상의 주택이나 학교 등 공중 집합시설 인근 300m 이내에는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동물 화장장 건축 신청 부지는 근처 학교에서 직선 거리로 200m 정도밖에 되지 않아 동물 장묘시설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자는 서구청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 시간만 끌었다고 반발합니다. 특별한 그 이유 없이 계속 시간 끌기 하다가 지금 와서 그걸 가지고 잣대로 두겠다 하는 거는 그 누가 봐도 너무너무 이게 관청에서 한 국민을 상대로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전국적으로 죽는 반려동물은 70만 마리나 되지만 현재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사체는 4만 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사체를 몰래 땅에 묻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 1000만 시대. 동물 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수요가 많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와 좀 협의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지자체가 공설 동물 화장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번 논란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